제품 PGL은 내탐용이나 TV용으로 사용되게 개발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손은 조그맣고 크기도 조그매서 들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부분은 동작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각 부분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부에는 12V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12V 아답터 연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오토론이라는 부분은 패턴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기능입니다. 0은 멈춰서 손으로 수동으로 패턴을 넘기는 거고 1이면은 1초 단 간격으로 패턴이 넘어갑니다. 이 부분은 EEPROM에 대한 LCD에 되어 있는 내부 데이터를 EEPROM의 값을 읽을 때 사용하고 길게 누르면은 PWM을 가변할 수 있습니다. 이번 PC 별도로 제공하는 PC를 연결해서 본 장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. 상단부를 보면 이 부분은 LCM VCC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제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. 저희가 사용할 지금 패널은 노트북 15인치 패널이기 때문에 3.3V의 점퍼를 설정했습니다. 이 표시창은 각 기능에 대한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. LCD 셀렉터는 저희가 먼저 이 장비 안에 46개의 LCD 모델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각 테스트할 모델을 딥스위치로 세팅할 때 사용합니다. 대부분의 노트북 해상도는 이 해상도이기 때문에 이 표를 보고 세팅을 하면 거의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패턴을 업다운할 때 사용하거나 PWM을 내리고 올릴 때 사용합니다. PWM 할 때는 이 부분을 길게 누르고 사용하면 됩니다. 그리고 전면부를 보면 LVDS 커넥터가 두 부분이 있는데 각각 채널 1, 2, 3, 4로 나눠져 있습니다. TV를 사용할 때는 TV 120Hz를 살 때는 네 채널이기 때문에 다 연결을 하고 노트북이나 모니터 패널은 원 채널이 있는데 투 채널이기 때문에 이 커넥터만 사용하면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전에 보시면 넷탑 패널은 LED 드라이브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과 내장이 안 되어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. LED 드라이브가 내장되어 있는 패널은 본 장비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랩탑을 연결해서 전원만 온 하면 됩니다. 좀 더 그 다음은 LED 드라이브가 내장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지 않는 패널은 당사의 제품 LED 드라이브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. 이 부분 패널에 LED 드라이브가 내장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압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LED 드라이브는 아이패드부터 LCD 노트북 17인치까지 전 모델 무조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패널을 같이 켜보겠습니다. 먼저 시그널 케이블을 연결해서 LED, 아까 말씀드렸지 LED 드라이브가 내장되어 있는 패널을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쪽으로 시그널을 주고 이쪽 전압을 같이 넣어서 패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3.3V 확인하고 136768 패널이기 때문에 딥스위치를 확인합니다. 그리고 전원을 인가하고 이렇게 딱 키면 화면이 이렇게 켜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업다운 하면은 같이 화면이 이렇게 변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능을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. 지금처럼 수동으로 패턴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오토로를 1초에 닫으면 1초 간격으로 패턴이 자동으로 변합니다.
다시 이 부분을 2초에다, 2에다 놓으면 2초 간격으로 패턴이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다시 0으로 놓으면 이 부분은 해제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EPROM이라는 거를 한번 눌러주면 이 부분에 패널에 대한 EEPROM 측선 값이 표시됩니다. 이때는 지금 현재 이쪽에 패널에 있는 EEPROM 값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길게 누르면 PWM 값을 표시합니다. 지금 PWM이 100%여가지고 맥스 딤밍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낮추면은 숫자가 내려가면서 화면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누르면 이제는 다시 패턴으로 해제됩니다. 아까 잘 표시 안 된 것 같아서 이 패턴 가지고 좀 다시 PWM을 가변해 보겠습니다. 길게 누르고 현재 100%인데 낮추면은 점점 어두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해제하면 됩니다.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.